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왕 창업 경영 지원 1등 국회의원 천천 박사입니다. 아마도 주간보호센터나 박문유학센터 등 센터 창업에 대해 막막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하시다가 아마도 저희 유튜브에 오시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장기왕 기간 파트너스 경영팀은 대대적으로 대표님들께 더 많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리뉴얼 작업 중이라 리뉴얼 이후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국회의원 창업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저희 국회의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8년간 1,300개 기관, 장기왕 기관이 선택한 기관, 300여 개 기관이 창업 파트너스로서 선택한 기관, 장기왕 기간 창업부터 경영까지 A부터 Z까지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가 가장 잘하는 것, 잘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신뢰하시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능력은 장기왕 기간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지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법인화 이전 2011년부터 2023년도까지 특히 그동안의 국회의원은 개원 이후에 수익을 지키는 분야인 기관 평가, 회계, 노무, 현지조사, 세무 감사 등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을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12일 이후에 장기왕 기간이 지정 심사대자로 변경이 된 이후에 노인복지사업과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예비 대표님들이 많아지고, 관련하여 문의가 끊임없이 쇄도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2011년도부터 설립해왔던 100여 개 기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회의원은 창업을 어떤 방향으로 서포트를 해주며 예비 대표님과 어떤 길을 함께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창업 관련해서 자문과 함께 교육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의 요청에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국회의원 창업팀에는 설치신고 서류 전문가, 센터 입지 분석 전문가, 수익구조 분석 전문가, 실무교육 전문가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체인경 구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지킬 수 있게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창업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프로젝트는 무료 컨설팅입니다. 이미 국회 유튜브 영상을 구독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창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예산 수익 구조, 인사 관리 등 경영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다 보니 대표님들께서도 적어도 자칭 전문가에게는 속지 않도록, 또 창업하실 때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저 천천 박사가 일생에 단한번 무료로 시간을 내드리는 사회 공헌 사업입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 2주씩은 대기를 하시다 보니 최근에 1인당 1시간에서 30분으로 변경돼서 대기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보통 30분 안에는 궁금하신 부분들이 해결이 되시더라고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신청서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비용은 얼마다? 무료입니다, 무료. 결국 무료 컨설팅은 굳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장기왕 기간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다 해소시켜주고 창업에 대한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상담 시간 동안 절대로 계약하시라는 영업성 멘트 절대 하지 않고요. 그런 목적도 전혀 없음을 안내드리고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예비 대표님들께 어떠한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리고 바른 창업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저 천천 박사의 지식 나눔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저희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이 창업한다고 생각하고 이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 상담 중에 50%는 창업하지 마시라고 하다가 끝납니다. 창업을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대표님은 다른 것이니까요. 창업팀의 두 번째 프로젝트, 핵심 프로젝트 들어가겠습니다. 창업 패키지입니다. 몰라서 혹은 못해서 답답한 그 심정, 감히 충분히 이해합니다. 배우려는 건 쉽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배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초석을 잘 다져야 롱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제대로 된 초석 시스템, 합리적이고 전문화된 창업 경영 시스템, 국회의원 창업 패키지, 입지 선정,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인테리어, 수익 구조에 맞는 최적의 어르신 정원수, 어르신 수 어떻게 될까? 어르신은 도대체 어디서 모셔오는 거지? 배울 의지는 있는데 어디서 제대로 배울 수가 있을까요? 요양보 선생님들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 영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처음 하는데 창업을 그냥 해도 될까? 다른 데 취직을 했다가 6개월이라도 공부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테리어 설계는
설계사는 어떤 분들을, 그리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하지? 국회의원 창업 패키지는 주간보호 창업을 원하시는 대표님에 따라서 주간보호 창업에 필요한 것을 알려드리고요. 방문형 목욕 간호 창업을 원하시는 대표님에 따라서 방문형 창업에 필요한 분석, 그리고 설치 신고 서류, 실무 교육 등을 하나의 교육과정 내에서 각 파트의 전문가가 별도 관리, 그리고 별도 진행합니다. 설립해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실무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120명, 주간보호 90명, 실무 전문가가 방문 목욕, 방문 간호에 실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 교육과정, 1300개 기간의 경영 데이터를 활용한 전문 교육과정, 국회의원은 대표님이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바라봅니다. 사업계획서, 규정, 급여, 제공지침, 이게 다 뭐지? 한번 준비해야 하는 설치 신고 서류가 열몇 가지라고? 그것도 없는다고? 단어도 생소한데 왜 이렇게 준비할 건 많고 이해도 안 되는 건지. 지정심사는 발표를 한다는데 PPT는 또 발표는 어떻게 하지? 설립서류, 개원전에 넘어야 하는 아주 큰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큰 산, 저희 국회의원과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국회의원 창업 패키지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설치 신고 서류가 아닙니다. 대표님의 이념, 대표님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을 녹여냅니다. 가장 큰 산이라고 생각되었던 설립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한시름 놓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새로운 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입니다. 영업은 어떻게 하지? 설립 서류 제출 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예산 홍보, 직원 관리, 급여 관리, 롱텀, W4C, 희망이음, 4대 보험, 어르신이 오신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어르신 제공해야 되는 서류는 뭐지? 만들어야 되는 서류는 뭐지? 어떤 과정에 따라서 해야 할까? 국회의원은 교육 전문가의 고민 끝에 탄생한 실무에 가까운 쓸모 있는 교육만 제공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만요. 본사 내방 교육과 교육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으로도 진행을 하고요.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도록 평생 소장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새로운 규정이 생기거나 새로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리뉴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인연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창업 이후에 국회의원 파트너스 회원이 되시는 경우에 기관 A+ 세무 노무 회계 현지 조사 평가 서류 교육 영상으로 끝까지 장기간 기관과 국회의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팀의 세 번째 프로젝트, 설립 서류 패키지. 저희가 창업 상담을 진행을 해보면 장기요양 창업에 뛰어드시는 대표님들은 사실 장기요양 기간 경력자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로 나뉩니다. 물론 복지 경력자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국회의원 창업팀에서 이미 오랜 기간 장기요양 기간을 운영하시거나 경험하셨던 대표님들에게는 추가적인 비용을 내면서까지 운영 교육을 받는 것은 과도한 비용을 쓰시는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력직 대표님들께서 저희 국회의원 창업팀에게 원하시는 것은 운영 교육보다는 지정심사를 잘 통과하시는 것이겠죠. 설립자료 전문가가 설립심사 자료뿐만 아니라 기간 맞춤형 프레젠테이션 작성 및 교육과 더불어 모든 설립 서류까지 책임 작성해드리며 300여 기간 설립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을 교육해드립니다. 만약 복지사업을 경험해보셨다면, 직접 운영을 하실 실력이 되신다면 시간을 아껴드리는 설립 패키지, 영업할 시간을 벌어드리는 설립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주간보호 방문요양 창업 패키지는 책임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주간보호센터는 월 3개 기간, 방문요양은 월 5개 기간을 한도로 선정된 대표님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기간 운영, 업무 경험이 많으신 대표님들은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경험이 없는 대표님들께 양보해 주십사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기간 창업 경영지원 1등 국회의 창업 프로젝트, 창업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영상은 꼭 국회와 함께하세요의 강요가 아닙니다. 국회를 궁금해하시고 국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창업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국회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대표님들을 위해 직접 답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저희 국회의 사원이지만 국회가 추구하는 방향이자 모토입니다. 예비 대표님들과 창업 초기 대표님들의 짐을 함께 들어드리고 도달하시고자 하는 목표에 함께 도달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천천박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국회의 파트너스 팀, 시설 감사팀, 세무팀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